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서로 우리 바라보면서 서로 또 인사합시다. 서로 좀 바라보시죠. 저 보지 말죠. 자꾸 부끄러워서 안 되니까. 딸아, 아들아,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오라. 지난주에는 가라 그랬어요. 왜 가라 그랬죠? 설교 끝부분이니까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설교 첫부분이니까 오라. 여러분들 평안히 온 여러분들과 환영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오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정말로 건강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낸 카톡으로 보냈던 그 내용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가까운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학창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이제 권사가 되어가지고 이름이 유미정이 아니고 신미정이에요. 권사가 되어가지고 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답이 왔어요. 왜 하면서 하기를 목사님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알러지에 두드러기에 독한 약을 먹었더니 속까지 뒤집어져 가지고 위험인데 위험까지 해서 아주 힘이 들었는데 목사님 그 말씀 보고는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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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도 또 그 아멘이라고 하는 연락을 보고는 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신권사 건강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일 잘 감당하겠다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8월 달에 어떤 교회 선교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기로 했다. 건강하니까 거기니까 이겼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병에 있든지 그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혹은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매주 동안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천적으로 태어났던 그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되었던 자를 선천적인 질병을 타고났던 자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군대 귀신 들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감지되지도 않지만은 있는 그 영계라고 하는 이 세계도 결국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주일날 12회 중간에 살다가 중간에 질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질병을 치유한 선천적인 질병이든 또 우리가 살면서 생기던 고질적인 질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이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 12살 되는 딸을 살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질병을 뛰어넘어서 영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야말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튼 이 야이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 그게 하이 클래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요주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12살 된 딸입니다. 늦둥이었겠죠. 이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는 자기의 권이고 자기의 체면이고 여론이고 아무도 눈앞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직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길을 선택한 것이 여튼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좀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 회당의 최고 어른이었고 지역사회의 어른이었더니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체면과 모든 것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많이 강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좀 모시고 가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한 마음으로 야이로의 발언 지금 종종거립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행렬의 진행이 늦습니다. 아마 속이 바삭바삭 탔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열두의 혈병한 여인이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단을 만짐을 통해가지고 그 전열이 수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그 짧은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딸의 생사를 좀 손에 쥐고 있는 예수님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지체할 때에 아마 옆에서 입이 타마르고 속이 쿵닥거리고 어쩔 줄을 못해서 안절부절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열두에 또한 열두비로 앉은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의 절박은 자기하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머릿속에는 12살 난 그 딸을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올 때에 숨이 넘어가는 모습을 봤는지 모릅니다. 많은 의사들이 와서 모두들 고기를 흔들고 갔던 모습을 봤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그저 부탁할 수만 있다면 뛰어가서라도 예수님 빨리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인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바삭바삭 탑니다. 언제 일이 끝날까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 사이에 열두의 혈루병 앉았던 여인은 깨끗하게 하고 돌아가는데 그 여인이 돌아서자마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뛰어왔는데 보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는 야이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야이로 표정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12살 된 그 딸,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늦게 봤던 늦둥이 딸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야이로는 그 노인의 체면을 불구하고 막 풀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아마 얼굴이 다 이렇게 사진이 됐을 것입니다. 모든 절망의 속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점잖고 그 체통을 잘 유지하던 그분의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선생 괜히 괴롭히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옆에 보시더니 그 절망 속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오늘 성경 표현해 보니까 어떻게 해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세상,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세상,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세상, 기도했는데도 말미암아 불구하고 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런 세상에 있는 우리들, 오늘 주님이 저희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은 야이로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잘 합니다. 지난주간에 우리 이용호 권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게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제게 전해주었지만 오리지널 버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절벽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 차에 딱 잡았는데 뭘 잡았습니까? 나무를 하나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비틀보니까 아주 뭐 빵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급했겠어요. 급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날 좀 구해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이렇게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나를 부르느냐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유 하나님 보세요 제가 철벽에 매달려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너 그 나무 붙들고 손 놔. 놔. 그러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와봐. 날 믿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매달려 있으면서 밑에를 쳐다보고 위에를 쳐다보고 밑에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위에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날 좀 살려줘요.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 중에서 뭐 이 찬송이 있죠.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근세 잡으니 그분이 늘 찾아내어 안보하시더니 영원한 생명 거대요.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영원한 생명 그대 얻으리라. 오직 믿어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넘친 없겠네. 오직 믿어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넘치 못한 없겠네. 오직 믿어. 2절은 이렇게 되죠.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졌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장 그는 쓴 잔을 이미 마셨다. 마라의 썩.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쓰리쓰라운 이야기라 하죠.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마라의 썩물을 우리 주님께서 달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쓴 것을 다 먼저 마셔버렸다. 그렇게.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이죠. 이런 이 마라의 썩물이 가사를 이렇게 적게 된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좀 하나님의 놀란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구출함을 받는데 홍해를 그들이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그 유월절날 그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안 죽고 안 발랐던 집은 다 죽는 장자가 죽는 거기서 이제 제 하이라이트고 그 방점을 찍는 사건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살던 가나안 땅 아무도 그 사람들은 안 가본 데지요. 그곳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때 이미 인도를 하십니다. 수르 강야를 가는데 그 길을 사비를 간 거예요. 근데 아마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져왔던 모든 물들을 다 이미 마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여러분은 8월달 이게도 지금 8월이 더워서 낮에 한낮에 조금만 그러다도 온몸이 비어오듯이 땀이 적잖아요. 목이 마르고 물 찾게 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어요. 3일 길을 그렇게 간 거예요. 애들은 울지요. 애들은 눈치도 없고 어른들은 눈치가 있어서 그래도 좀 견디지만 짐승들도 또 물을 달라고 부르짖지요.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 같은 영어 설마 그래도 나무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럼 그렇지.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연못을 이렇게 그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썩은 거예요. 쓴 물이라는 것은 썩어서 마실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어때 잔뜩 기대했다가 가서 그걸 못 먹게 되니까 잠재되었던 그 감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폭발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거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있었는데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뭘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부어요. 불과 며칠 만에요. 홍해를 걷는지 3일만. 홍해 그 땅바닥을 그 바다바닥을 지날 때에 묻었던 모래가 제가 다 떨어지기 전에 그게 3일 차였어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귀한 격언이 하나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모든 사람은 없지요. 근데 이 말 가만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은혜는 짧고 원망은 길더라. 또 뭡니까? 은혜 받은 것은 짧고 섭섭한 것은 길더라. 또 뭡니까? 찬송은 짧고 뭐는 길어요? 한숨은 길더라. 또 뭐예요? 감사는 짧고 불평은 길더라.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한번 던져봐라. 그리고 모세는 지금 뭐 하나님이 해라는 대로 그게 아마 연못가니까 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죠. 근데 그 여러 그루 중에서 아무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했던 저 나무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연못에 어떻게 했습니까?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뭐 쓴 게 싹 없어져 버리고 물이 어떻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찬송입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졌도다. 그 다음이죠. 마라의 선물 달기하신 목장 그는 선잔을 이미 마셨도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쓴 것을 달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12년 된 그 중간에 생겼던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악령을 추방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너무 이 세상 두려워하면서 조금만 힘이 들고 세상 끝난 것처럼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잠 못 이루고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저 어쩔 줄을 모르면서 당황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라의 그 선물을 달게 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믿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 백성들이 물을 얼마 맞아 맛있게 먹어버린다. 아이고 참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물을 먹고 이제 한숨을 돌리고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율례를 정하시는데 그들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살아라는 말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시고 자 너가 보았지. 이게 하나의 하나님께서 기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너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냐. 그 어려움이 많아도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대로 하면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걸 읽다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 사건을 통하여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아, 성분이 달라졌으니까. 아,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이 때로는 힘이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겠고, 그걸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라에서. 물론 십계명 중에 들어가서 그 시내산에서 거기서 이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주님께서 미리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율례와 법도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26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내며 내 계명과 내 길을 줄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직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줄 테인데, 이것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아픔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게 뭐였습니까? 메뚜기도 보내기도 하고요, 천재지변도 보내기도 하고, 삶에서 이런저런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앞으로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마라에서 너희들 지금 교훈을 받잖아요. 너희들 경험했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요하는 너희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 치료자도 역시 단순한 몸의 질병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사리에 어려움이 다 질병 아닙니까? 우리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지라도 이 어려움을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이 생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어라.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또 지금 현재 당한 이 일 때문에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따라 지금 이 야이로는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그 부모가 평생 가장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그 소리 아니겠어요? 어떤 소리보다도 들었어도 안 될 소리를 듣단 말이죠. 그런 최악의 상태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태연하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 바라. 두려워 말고 믿기 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구경하는 것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벌써 애가 죽음을 알고 헌화하고 헌안간 것은 그건 이제 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 아프면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바깥에서 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무슨 소리가 나면은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막 곡소리가 나.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영화 제목 하나 있었습니다. 곡성. 한국은 이제 곡을 잘하는 나라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도 전문 곡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와가지고 울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슬픔을 이제 대신해 주는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걸 보고는, 야, 왜 이렇게 벌써 흔하고 울고 그러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그랬어요? 잔다. 아니, 그랬더니 이 곡하는 사람들이요,
고교를 하면 고교만 전념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 들을 거 다 듣는다고 그죠? 올 사람 아무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응?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소리 하니까 고관장 계속 고하면 될 터인데 언제 그걸 들었는지 주 자기는 뭐 자 죽었느냐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비웃습니다. 두려워 말고 뭐 하나? 믿기만 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는 것이 크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너 목사님과 그런 소리 하지. 뭐 성경인가 그런 소리 할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웃었다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 웃기고 있네. 이거는 전부 다 신화야. 거짓이야. 이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웃든 말든 예수님은 그 상에서 아이들과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와 그리고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 예수님과 여섯 그리고 죽은 아이까지 지금 잡은 야이로의 딸까지 일곱 그 아이가 죽은 곳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어 있는 아이, 몸이 있는 제 죽은 아이가 일곱이죠. 그 아이에게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말씀에 달리다움. 이 달리다움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성경에 아람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에바다 하는 것도 열려라 하는 것도 아람어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락다니 하는 것도 아람어입니다. 달리다움도 알리. 아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용적으로 쓰고 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탈리타쿰, 탈리타 하면은 이 어린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면서 탈리타쿰 했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아이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동안 병들어서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먹을 것도 좀 줘라. 그렇게 하시면서 죽은 사람은 비웃었지만 바깥에서도 무서우신 데였지만 상관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가 믿을 때에 너가 믿으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소녀를 달리다꿈 하면서 살리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 비유는 지난주에 이어서 해당장의 딸이 태어나던 그 해에 한 여인은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그 한 여인은 이 혈류병을 앓기 위해서 12년 동안의 고통과 고통, 있는 재산, 약비사로 두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참으로 모진 1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당장 집에 태어난 이 아이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 엄마 아빠와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이런 것 가운데 자랐던 그 동네의 가장 푸른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있든지 또 혹은 또 금수저로 태어나서 뭐 호요식하든지 결국 누구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무도 없다. 아마 열두의 혈병한 여인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해당자의 딸, 야이로의 이 딸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열두 살밖에 안 되었는데 죽으려고 했던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긴 병이든 짧은 병이든 고질병이든 갑작스레 생긴 병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늘 생명이라는 위협을 느끼면서 좀 살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을 결과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 혹은 다른 테러든 혹은 다른 기타 여러 가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해 주시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혹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혹은 달리나 쿵 소녀야 일어나라. 이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디 인정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르지만은 성경의 말을 한 겁니다. 그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뭡니까? 오직 믿음은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오늘 살아가는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산 것만이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우리를 승리에 인도하죠. 믿음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살아있느냐고요? 두려워 말고 믿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여기서 오늘 야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달리다 쿵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생소한 말이지만은요, 사실 이 달리다 쿵은 아주 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녀가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요, 아마 아침이면은 날마다 엄마 아빠에게 듣는 소리가 뭐였을까요? 예?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게 무슨 소리요? 달리다 쿵이요, 달리다 쿵. 예, 달리다 쿵 하면 아무개야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도 우리 집 아이들에게 제일 많은 소리가 자기야! 뭐라? 지동아! 아버지가 이제 한길에 한별이로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한 소리가 뭐예요? 예? 아침 일어나라! 예, 달리다 쿵은 흔히 듣는 우리들의 소리예요. 아무개 일어나라! 근데 그 아버지가 했던 달리다곰 소리가 아니고 엄마가 늘 아침마다 아이를 깨우는 그 달리다곰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달리다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어떤 죽음을 끌어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 세상에서 제가 우리 모두는 잠을 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날 것입니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달리다 쿵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천국.
그 소리를 우리가 미리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달리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여러분 전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아, 일어났으니까 오늘 뭐가 한 거예요? 달리다 쿵. 네, 달리다 쿵이 아니고 나는 오늘은 뭐예요? 홍쿵. 어떻게? 홍쿵이 뭐예요? 홍합 일어나네. 오늘 주님 저에게 달리다 꿈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하루를 일어났습니다.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살 때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너희 말을 들읍시다. 매일 하루가 시작할 때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달리다 꿈은 그 죽었던 야인을 따라의 말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먼저 자기에게 자기 이름 넣고 제가 홍쿵 했듯이 기정쿵, 점순쿵 해보세요. 시작! 좀 발음이 좀 이상해요? 그래,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주십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삶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그때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달리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 나를 일으켜 주셨네요. 그래,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믿음으로 살게 이렇게 살았다. 이런 우리들이 장차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주님이 달리다 통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이런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달리다 통하는